OP의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요. 제주도에 차량이 대략 5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50만 대를 5만 대 정도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5만 대의 키트들로 50만 대의 차량들을 대체할 수가 있죠. 키트 앤 리트 두 가지입니다. 키트와 리트. 리트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얘는 포 로지스틱. 또 투도 딜리버리 또 딜리버리 시스템이고 퀴츠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AD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그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것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뭐냐니까 모든 차량들에다 어떤 고정밀 그죠? 고정밀 GPS 혹은 삼각측량 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클락입니다. 아토믹 클락을 부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차량들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이에요. 그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대략 뭐한 대, 예, 한 대를 뽑아가지고 길 하나를 일단 가정합시다. 원로드 그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의 레인만 있어요. 차선은 하나만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하나의 길, 하나의 차선에다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고 주행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한 대가 그냥 길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찾기는 하나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초마다 그 차량의 위치를 기록하는 거죠. 그죠? GPS 좌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차량의 속도는 10km per hour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0km 거리를 만약에 그 길의 길이가 10km라고 합시다. 그죠? The length of the road. is 10km.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행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몇번 기록하게 되나요? 10km per hour니까 1시간. 그죠? 60초가 1분. 3600초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from start to end there shall be 1000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1000개의 Record of GPS 매 초마다 하나 한 번씩 요거 GPS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1000번을 반복을 합니다. 1000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매번 주행할 때마다 그 좌표 값이 약간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니까 GPS 성능이 아무리 좋다던들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1000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요런 분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분포도가 어느 한 초예요. 어느 한 초. 그죠? 1초, 2초, 3초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게 되면은 1000개의 점. 여기 찍혀 있는 점들이 1000개입니다. 10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위도, 경도. 얘는 위도, 얘는 경도. 만약에 고도까지 생각하면은 3차원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런 좌표가 몇 개? 36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만약 60초 동안 다 지나갔다 하면은 3600초라고 해야 되겠네. 시속 10km의 속도로 10km를 주행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3600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러한 좌표들이 360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매초 단위로. 그죠? 각각의 이 정규 분포도는 각각의 초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각각의 점은 그죠? The number of dots in each distribution.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나나요? 는 1000개.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if altitude is included 포함된다면 그러면은 the distribution은 어떻게 되죠? 3-dimensional 되겠죠. 3-dimensional. 지금은 2-dimensional입니다. 지금은 위도 경도 두 개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규 분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없이 without입니다. 사람이 없이 키트 자동차만 거기를 따라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 초마다 자신의 위치 좌표를 읽어드려요. 읽어드린 다음에 그 좌표를 여기 정규 분포의 중심점, 그죠? 중심점, 미디언 값이죠. 미디언 값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Location with the median of the 몇 개죠? 3600개의 normal distribution. 매 초마다 비교를 해서 그런 다음에 각 매 초마다 그 위치를 다시 참조해서 진행할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딱 찍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초 뒤에 찍어봤더니 10초 뒤의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위치가 여기쯤 있더라. 그죠? 여기쯤 있더라 그러면 정규 미디언 값과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번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미디언 값과 자기의 현재 위치 사이의 거리, 그죠? 그 거리를 이동할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캘큘레이트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데,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런 시스템의 어떤 이슈, 어떤 이슈, give to the system above. 그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이 과연 정확한 기록인가? 그러니까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인가? 그죠? These the distribution. Distributions are not poised. 그죠? Whether. 이것이 확실해야 되겠죠. 위변조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얘는 100% 사고로 인결되겠죠. 그죠? 위 변조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is the data is correct. correct죠. 정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오픈에시 블록체인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여기 이런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관돼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딱히 지금으로 생각나진 않네. 나 생각날 때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미 이 뭐예요? 그걸 과학기술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축적된 과학과 기술들을 이용을 좀 더 이용을 하자는 거죠. 여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맵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지도. 그죠? 제주도의 도로 지도를 하이 프리시전 고정밀 지도죠. 그죠? 고정밀 지도. 1mm 단위의 지도라고 합니다. 1mm 단위의 지도. 초고정밀 지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키트가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고 3m마다 3m 주행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는 중앙 좌표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에 나아가는 3m 앞의 지점으로 가는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러한 정규 분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작성되어진 고정밀 지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죠? 이 방식이 두 번째 방식. 그래서 현재 위치와 그리고 지도상의 좌표를 매 초마다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각도를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차원 좌표를 형성해서 진행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좌표를 잡는 방식은
제일 좀 간단한 방식은 이제 로드,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느냐는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도 다룰 겁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그 시각, 신호를 접수받은 시각을 각각의 키터들에게 다 반사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이 액세스 포인트가 그 시각, 어떤 하나의 키터가 신호를 보내온 시각, 신호를 왜 보내오나요? 이 키트는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삼각 측량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삼각 측량이 되어야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는 어쨌거나 신호를 받게 되죠. 키트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면은 그 신호를 받은 시각과 이 키트의 위치. 그죠? 마찬가지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액세스 포인트가 알 수 있는 위치나? 그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자체는 하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풀 서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풀 서버는 알 수가 있죠? 수풀 서버는 수풀 서버는 한 지역을 포괄하잖아요. 그죠? Which covers a specific the region이죠. The region. 그 지역을 포괄하는 수풀 서버죠. 이 수풀 서버는 모든 정보를 다 받고 있죠. Receive all signal from all the kits in the region. 그 지역에 있는 모든 region, 키트와 그리고 또 한 뭐죠? And all the 지금 같은 키트가 아니네요. All the AP죠. 모든 AP들. 그래서 AP들이 접수한 신호들을 그 지역을 포괄하는 수풀 서버가 접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수풀 서버는 각 차량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수풀 서버 모든 차량들입니다. All the kits in the region 되겠죠.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삼각 측량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풀 서버도 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수된 신호들을 취합해서 각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재밌죠? Again입니다. 다시 한번. Again. The same mechanism. Is hit, 그죠? And calculate its position입니다. 혹은 location. Calculate its location by a triangulation. Angulation. 그죠? 마찬가지로 수풀 서버. The 수풀 서버 also can calculate. Calculate them. 그죠? Location. The location of each kit in its region. 그죠? By a 뭡니까? By a data. Received collected data라고 할까요? Collected data from AP, access point들입니다. 그죠? Access point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Access point를 통해서 각 차량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수풀 서버가 각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풀 서버는 뭐라 하느냐니까 이 수풀 서버는 그 데이터 자기가 각 AP로부터 받은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 from the AP in its region. 그 AP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다 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해시.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죠? 데이터는 time and location. 그죠? time of location. 이 location은 누구의 location이죠? AP. 타임은 무슨 타임이죠? 타임은 뭐예요? AP가
리시빙 시그널 프롬 어 킷. 그죠? 키트가 자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삼각 측량하기 위해서 보낸 데이터. 그죠? 그것을 접수한 시각과 그리고 각 APA GPS 코디네이트. 그죠? GPS 코디네이트를 요것을 이 데이터를 해시라는 거예요. 해시를 해서 계속해서 해시 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Compose 해시 체인.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 해시를 그 이 수풀 서버의 상위 서버에 다시 보고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ccording to hierarchical structure of OpenHash 플랫폼입니다. 그죠? OpenHash 플랫폼의 어떤 계층 구조, 수풀들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요걸 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there can be no forged data in OP. 어떤 데이터도 위 변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다시 shared by all the kits in the region.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키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키트들의 위치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차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은 배제합니다. 보행자는 배제를 할게요. 보행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is no pedestrian. pedestrian on the road. 보행자가 없어요. In the region.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there already is a OpenHash 플랫폼. 그죠? setup. 그 지역에 이미 OpenHash 플랫폼이 셋업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AP는 이렇게 하고. 그죠? and the 수풀 서버의 역할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메커니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은 키트는 또한 키트 당시도 뭘 할 수 있나요? Reflect signal another kit. 다른 키스로부터 다른 키시 발사한 시그널을 마찬가지로 리플렉트 반사할 수가 있죠. 그죠? 무엇과 더불어? 자신의 위치와 더불어.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신호 체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보자. 신호 체계 와이파이 트라이앵귤레이션 보시면은 이미지 카라고 할까요? 자동차 자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보자 이걸 할까요? 자 이게 자동차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고 가정합시다.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지금은 셀타운인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예요. 이 자동차가 자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전파를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발사하면은 그 전파를 접수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그 리플렉트해서 다시 얘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발사한 시각과 돌려받은 시각을 계산을 해서 그런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측량할 수 있는 삼각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얘는 얘 신호를 받았잖아요. 언제 어떤 차량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하죠. 누구에게? 수풀 서버에게 보고를 하고 얘도 보고를 하죠. 수풀 서버에게 보고 얘도 보고하죠. 그럼 수풀 서버는 얘가 보내온 시각 정보와
얘가 보내온 시각 정보, 얘가 보내온 시각 정보를 기초해서 얘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그건 역시도 삼각측량입니다. 그래서 수풀 서버도 얘의 위치를 알게 되고, 얘도 얘의 위치를 이 측량을 뭐예요? 리플렉션, 반사되어 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자동차로 가정한다면.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신호를 보냈을 때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만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있다면 그 자동차도 거기에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나.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신호 반경이 100m다. 그럼 100m 내에 있는 모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와 모든 자동차가 얘에게 응답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주변에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위치와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그 자동차가 반사할 때, 그러니까 리플렉션 할 때, 다시 데이터를 돌려보낼 때 자기의 위치 정보를 함께 보내준단 말이죠. GPS 좌표. 그죠? 그럼 얘는 자기 위치와 GPS 좌표와 개의 GPS 좌표를 비교해서 개의 위치가 자기의 위치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에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자기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의 위치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다른 자동차의 위치를 알게 됨으로 해서 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충돌이나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되시죠? 아, 여기에 와이파이 핫스팟 방식이네요. 만약에 5만 대의 자동차가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를 포괄하는 수풀 서버. 그죠? 그래서 제주도 수풀 서버입니다. 제주도 수풀 서버는 5만 개의 로케이션을 몇 초마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초 5만 대 차량 각각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이프티 메저가 됩니다. 메커니즘. 안전, 일종의 안전망이 되며요. 어떻게, 왜 안전망이 되느냐니까, 각각의 차들은, 자동차들, 자율주행적인 차들, 차량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위치를 방금 봤던 그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차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죠?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풀 서버. 그죠? 수풀 해시. 수풀 서버가 해시한 데이터에도 각 차량의 위치를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파악한 위치와 수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위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 해서 자신의 파악한 정보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하나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하나에 의해서 복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되죠. 이해되시나요?